이제 샵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취지는 일단은 기존에 이제 많이 우드 사운드나 뭐 AGM 쪽에서 좋은 그 루시어들 소개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그 미국에 수많은 좋은 루시어들이 안 알려진 정말 보물 같은 루시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한국에 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들을 한번 소개시켜 보고 싶다는 생각도 가졌고 그리고 좀 저변이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졌고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모던 계열 루시어들 몇 분 하고 그리고 제가 좀 더 좋아하는 이제 빈티지 계열 루시어들 그분들 하고 일단은 이 샵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빈티지 계열 중에는 깁슨 계열을 복각하시는 그 루시어의 기타 한 대랑 그리고 모던 계열 루시어 두 명의 기타가 준비되어 있고요. 앞으로 이제 차차 기타들이 더 들어올 거거든요. 가을하고 또 내년 상반기에도 이제 뭐 소모지 제자인 소모지 제자 기타도 들어올 거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아직 한 번도 이제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되게 잘 나간 정상급 루시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아마 올 가을이나 내년 초를 통해서 아마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차차 이제 좀 더 많은 기타들을 여러분께 이제 소개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제 Flying Lucius 그리고 이렇게 유추하고 작게 시작하지만 좋은 기타들 많이 여러분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일단은 연주회를 먼저 듣고 나서 나중에 이제 끝날 때 Q&A 시간을 일단은 또 가져가 하는데 그때 뭐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더 나눴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첫 번째 오늘 그 순서로 연주회를 시작할 건데 첫 번째 기타는 첫 번째 기타는 그 스웨덴의 루시어거든요. 스웨덴 제작가고 이름은 라스 라스무센이라는 제작가거든요. 그래서 라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미국의 스몰샵 중에 이제 유명한 다나 부르주아가 운영하는 부르주아 기타에서 일단은 첫 번째 제자예요. 1대 제자. 아무도 그 제자를 이제 한 적은 없는데 그 샵에서 일을 한 적은 있어도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실제로 1대1로 보이싱을 배웠어요. 거기서 보이싱을 배우고 나서 본인이 이제 본인 공방을 운영하다가 나중에 이제 또 소모지랑 같이 좀 공부를 할 기회가 생겨서 나랑 스웨덴 국가에서 장학금을 받고 미국에 가서 소모지랑 이제 한 몇 개월 동안 이제 또 보이싱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와서 그래서 일단은 라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기타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지금 소모지 제자들하고는 조금 색깔이 틀려요. 왜냐하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되게 이 뭐랄까 밸런스가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타도 물론 밸런스가 좋지만 소모지 제자계열은 좋지만 좀 더 이 정갈하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여러 스타일을 좀 많이 소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핑거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뭐 목재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최상급 목재를 씁니다. 그러니까 일단 베이스 라인에서부터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기타를 일단 쇼케이스를 위해서 좀 특별하게 좀 더 신경 써서 만들어줬는데 알파인 지금 이탈리안 계열의 그 알파인 스프루스 탑을 썼고요. 메스터 그레이드고요. 그리고 후판 같은 경우도 메스터 그레이드 마다가스카 로즈우드를 쓰였고 그리고 보시면 여기 엔드 웨지야 바인딩이나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브릿지나 그리고 이 지판 같은 경우도 다 지금 메스터 그레이드 마다가스카 로즈우드를 쓰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마다가스카 로즈우드를 되게 좋아해요. 제작자가 뭐 브라질리언 기타도 되게 소리가 좋긴 하지만 제작가 본인이 마다가스카 로즈우드를 되게 좋아해서 기본 목재가 인디안 로즈우드가 아니고 마다가스카 로즈우드거든요. 베이스 라인에서부터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모던 계열 중에서는 되게 단아한 소리를 갖고 있고 그렇지만 뭐 성량이나 톤이나 이런 것들이 밀리진 않고 그렇다고 빈티지처럼 너무 드라이하지 않으면서 약간 웻한 톤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들어보시면 여태까지 들렀던 모던 기타랑은 조금 다른 소리를 한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메인 연주자로 나와주신 천상현 기타리스트님께서 먼저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타리스트 천상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 기타로 좀 들려드리고 싶은 곡은 좀 더 차분하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곡은 약간 스타일리시하기보다는 좀 심플하게 연주하는 곡으로 한 곡 준비했습니다. 네, I Hear Thy Welcome Voice라는 오래된 가스펠 곡을 약간 재즈풍을 가미해서 편곡한 기타 솔로고요. 네, 연주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아니 뭐 한 곡 더 하셔도 되고요. 뉘앙스 뭐 생각나시는 대로 한 곡 더 하셔도 되고요.
아, 네. 일단은 처음 느낌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기타는 처음 쳐봤을 때부터 어떤 한쪽으로 약간 좀 많이 치우쳐 있다라기보다는 좀 다양한 분야에서 좀 넓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방금 전처럼 이렇게 담백하게 연주하는 데도 좋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 저는 개인적인 취향에서 이런 성향의 기타라면 약간 보통 잽잽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이런 식의 연주를 할 때도 소리가 이제 막 지나치게 막 과하게 울리거나 하지 않아서 깔끔하게 소리가 잘 잡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세션들이 좀 사용하기에도 좀 많이 좀 찾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소리가 아닌가 또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뭐 개인적으로 들어보고 싶은 분위기의 음악이 있나요? 이 기타로 이런 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거? 아, 분칙이요? 그러면은 사실 분칙은 이따가 좀 나오는 빈티지 색깔의 그렇죠. 기타에서 쓰려고 네. 많이 아껴놓고 있어서 네. 여기까지만 분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우리 조일원님이 연주 전에 뭐 아까 전에 깜빡하고 이제 말씀 안 드린 게 이 라스무센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스몰 바디에서부터 이제 이 바디 같은 경우는 스몰 드레드넛이라는 바디거든요. 근데 바디가 되게 단아하죠. OM 사이즈인데 드레드넛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럼도 되고 핑거링도 되는 범용성 기타로 만든 기타고요. 실제 이제 핑거스타일용은 C 바디라고 해서 OM 사이즈 기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아 이런 기타구나 하고 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조일건입니다. 천상현님 연주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연주자라고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부천에 있는 뭐 샵에서 사운드 샘플을 이제 계속 담고 있어요. 네, 사장님께서 이제 이번 이제 회차로 한 800개 정도 찍었다고 1000개 찍으면 그만하자 그런 얘기를 한 2년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2주에 한 번씩 촬영을 하는데 기타를 이제 적게는 8대, 많게는 25대 이렇게 한 번에 촬영을 하는데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타 어땠냐? 기억 안 납니다. 그때 기타가 저에게 이렇게 도착을 하면은 이렇게 치면서 풀어 나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다가 다시 할게요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기타가 이끄는 대로 즉흥 연주를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돼서 연습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연주자라기보다는 사운드 샘플러라고 생각해 주시고 네, 한번 소리를 풀어보겠습니다. 1mm 피크고요.
포지션 마크가 네. 헷갈려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여기 뭐 포지션 마크 따로 없고 아이디 있구나 있고 또 여기 보시면 그 총머지 스타일의 그 인레이가 있거든요. 4개로 제 인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기타를 제가 또 가져올게요. 자, 이번 기타는 이제 빈티지 계열 기타거든요. 빈티지 그 계열 중에 여러분들이 계신데 마틴만 전문적으로 이제 복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깁슨만 전문적으로 복각하는 분이 계시고 또 둘 다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빈티지 계열 같은 경우는 순수 복각하시는 이제 순수 복각파가 계시고 약간 크리에이티브한 것들이 아닌 모던 에스테틱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섞어서 그렇게 만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오늘 드릴 페어뱅스 기타 같은 경우는 깁슨만 전문적으로 복각하는 곳이었나. 그래서 일단 6월에 나온 이 기타 같은 경우는 39년도 J35를 복각한 F35라는 모델이고요. 일단은 보시면 뭐 썬버스트 들어가 있고 아디론닥 탑에 이 뒤에 보시면 이게 약간 3D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피들백 마호가니라고 해가지고 이건 커스텀으로 일단 집어넣은 거고요. 그리고 튜너는 웨이벌리 튜너 썼고 뭐 에보니 이 비니어 헤드 비니어 썼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하반기 이제 가을쯤에 사실은 페어뱅스 기타는 벌써 이제 두 대 정도는 고객들이 구매를 하셔서 SJ 이제 서던 전보가 두 대가 또 더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이제 소개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F35 한번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시는 것처럼 붐씨곡 먼저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려드릴 곡은 이제 천상혁 2집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고요. School Days라는 곡입니다. 처음엔 이제 그냥 가볍게 약간 3핑거 느낌으로 가다가 중간중간에 붐씨기랑 섞어서 연주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3핑거 느낌과 이제 붐씨기 느낌 잘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주하겠습니다.
네, 이런 느낌의 소리를 가졌고요. 근데 보기와는 다르게 뭔가 넥감이 보통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기타의 넥 사이즈랑은 뭔가 감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혹시 이 사이즈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사이즈는 그 러브이스는 1과 3대 3. 43대. 미리로 계산을 제가 43.8. 좀 차이가 있나요? 보통 43.8일 거예요. 맞을 거예요. 제가 잡았을 때는 거의 비슷했는데 네, 뒤쪽이 많이 뚱뚱해요. 네, 약간 그런 감이 좀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만약에 이걸로 옛날 좀 고전 스탠다드 같은 곡을 좀 연주한다고 하면은 이걸로 좀 듣고 싶은 사운드 있으신가요? 소미 인마뉴얼 한번 뭐라고? 드림쇼. 아. 대충 하면은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곡이라서 집시 음악 같은 걸 반주한다고 해도 확실히 빈티지한 느낌이 있네요. 나머지 이제 연주 샘플은 이제 조이건님께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기타 때문에 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깁슨 자체가 왜 이렇게 끈적거리지? 한번 닦아내. 제 손이 끈적거리는 것 같아요. 네, 제 손이 끈적거리는 것 같아요. 깁슨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독특함이 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잘 묻어나고 이제 아무래도 일반적인 기타 연주하시는 분한테는 넥감이 조금 불편할 수도 이질감이 될 수도 있는데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네,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편한 넥이고요. 네, 일반 깁슨하고 올드 깁슨의 그 야구방망이 빠따 넥이라고 하는데 그거의 한 중간 정도 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너트윗은 너트윗은 약간 넓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네. 제가 다른 이제 또 BNC라고 네. 복합 기타를 들여오잖아요. 거기는 진짜 똑같이 빠따내기거든요. 네. 근데 얘는 조금 그 네. 얇게 만들어요. 네, 좋습니다. Thank you.
좋네요. 네. 저한테 좀 흥거가 높았어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타는요, 그 제임스 올슨 제자인 루 하이노넨이라는 루시어가 만든 기타거든요. 그래서 제임스 올슨한테 이제 배우고 나오면서 마지막에 올슨 바디 그대로 이제 그 쉐입을 떠가라고 보이싱에서부터 다 이제 전수받고, 아마 올슨 스타일 기타를 만드는 사람 중에 가장 오랫동안 올슨하고 같이 기타를 만드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한 60대에서 80대 정도 그 올슨하고 같이 기타를 2년 동안 같이 제작을 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그 지인 중에 한국에 그 올슨 기타 가지고 계신 분 중에 한 분도 그 하이노넨이 실제로 참여한 기타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제일 올슨다운 소리를 내주는 기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웨지에도 자개가 들어가고 상판에도 자개 펄플링이 들어가고 이제 이 다이얼 윙이라고 하는 이게 로제 스타일인데요. 올슨이 주로 많이 쓰는 로제시고, 뒤에 후판은 포코블로입니다. 예, 포코블로고 뒤에 자개가 들어가고 힐캡도 이게 바운드 힐캡이라고 해가지고 올슨이 자주 쓰는 힐캡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운드 힐캡 들어가고 뒤에 이제 백헤드 미니어가 코코블로로 또 들어갔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똑같이 SJ 모델을 재현해 놓은 SJ 하이런의 SJ입니다. 그래서 한번 천상 형님 모시고 연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게 저는 약간 그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약간 소리가 반짝반짝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표현을 좀 쓰는 편인데요. 약간 이런 기타를 다룰 때는 저는 약간 풍부한 아르페지오가 있는 곡을 연주하면 좀 어울릴 것 같다라는 인상이 좀 있어서 이 기타에는 좀 아르페지오 위주의 곡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제 첫 정규 앨범 첫 번째 앨범에 있는 타이틀곡 그곳에서라는 곡이고요. 풍부한 아르페지오의 소리를 좀 많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아르페지오 음색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일단 소리 자체가 너무 예뻐서 약간 단선율 느낌으로 연주를 하게 됐을 때 헷갈리네요. 혹시 뭐 약간 들어보고 싶은 스타일이 있나요? 아, 그거는 저의 레퍼토리가 아닙니다. 나 핑거스타일 에뛰드 네.
아 이거 하면 사는 건가요? 저는 발음 낮추겠습니다. 물어보니까 이제 루셔께서 레코멘드가 라이트 게이지기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소리를 들었던 거에 비해서 되게 태중감이 없어요. 발음 낮춰서가 아니라 네, 첫 번째, 두 번째 기타보다는 없는 것 같아요. 튜닝이 되게 잘 되네요. 튠도 잘 맞고 튜닝도 되게 잘 돼요. 고도여서 그러나? 아닌데? 기타가 되게 견고한 것 같아요. 튜닝이 잘 돼요.